네, 상추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 개그 이상훈입니다. 아, 진짜 제가 큰일 났습니다. 테크닉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구독이 되는 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테크닉 제품 일단은 싹 들어와 봤습니다. 어떤 게 있냐? 요거! 보이시나요? 자, 와씨! 대형! 짠짠! 이렇게 4개의 파워 펑션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요 4가지 제품 너무 재밌게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네 개를 지금 한 번에 보여드리려는 욕심으로 지금 조립을 시작했는데 작은 거 만드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2개 더 남았어요. 물론 욕심 같아서 지금 제가 다 조립을 하고 싶은데 생각했던 업로드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제가 만들고 싶고 아 이거 2개도 너무 좋은데 아 얘들은 하청을 좀 줘야겠습니다. 아주 만만한 녀석들이 떠올랐거든요. 예, 도움이 주고 이거는 제가 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왜? 헤이지. 왜? 그 뭐 하나 저기 뭐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계 중소기업이거든? 야,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 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제품들 받아서 그렇게 하잖아. 하청을 하나 줄까 해가지고. 아니 실험 말고. 굉장히 의욕적이신데 뭔 줄 알고? 일단 주는 거 다 해야지 뭐. 어떻게 의상은 뭘로 준비할까요? 의상이요? 티셔츠보다는 남방 좀 입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박범씨한테도 엄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셔츠를 입어주면서 예의를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13만 이상훈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니까 제가 하루 시간 줘서 모레까지 받아놓고 모레 저도 빨리 완성해서 네 가지 제품들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오, 여기서 이러고 찍는 거예요? 어. 아니 뭘 토크쇼로 하려고 그래 지금. 하청 바뀌면 하청하고 가. 저희 의뢰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두 개야. 나 사실 이거 되게 나도 이거 조립하고 싶거든.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 조립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요거가 조금 더 큰 것들이에요. 가격은 내가 보니까 19만원대고 여기 한 18만원대인 것 같아. 오 통장에 나 17만원대 있어. 같은 것 같아. 나도 지금 그 굉장히 큰 걸 하나 지금 조립을 해야 돼요. 뭐 그거 몇 피스야? 그게 4,000피스가 나가지고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받았으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션은 내일까지 네, 네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완성했습니다. 와! 자, 아 정말 제 시간 안에 테크닉 4종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영길 씨와 범희 씨가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일단 조립은 끝났고요. 이제 리뷰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릴 테크닉 4종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중에 2개는 구동이 이제 파워 펑션이 들어가 있어서 구동이 되고요. 2개는 그 파워 펑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구동이 안 되는데 수동 구동이 되는 것들인데 제가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게 요거 지게차입니다. 아 너무 귀엽죠. 헤비 듀티 지게차. 정가는 79,900원인데 요거 뭐 제가 조립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 가만히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만 갖고 노는 거냐? 아닙니다. 요거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요쪽 안쪽에 당연히 여기도 엔진 구동 따다다다다다도 엔진 구동이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게 돌 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수동으로 돌리고 있죠. 요렇게 아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어떻게 여기 다 내렸다? 어떻게 해요? 요거를 살짝 돌려주면 타! 그리고 이렇게 빼주 하하하하하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죠. 넣어주고 자 올려줍니다. 올려서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려주면
여기 지금 그쵸 CD 요렇게 붙어 있어서 요런 식으로 기가 막힙니다.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사이드 미러도 지금 네 사이드 미러도 있고 요 살짝 거울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운전석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얘는 뭐냐? 여기 가면서 방향 조정이에요. 얘는 지금 후륜 뒤로 움직이네요. 뒤로 그쵸? 앞바퀴는 고정되어 있고 네, 뒷바퀴는 움직이는 네, 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재밌어요. 조금 이제 수동으로 돌릴 때 좀 많이 돌려야 된다는 점 네, 많이 올리려면 이런 헤비듀티 지게차였고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릴 게 고고 컨셉 휠로더입니다. 아 이거 뭐 일단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요거 이제 소영길씨가 조립을 했고 제가 파워펑션을 같이 갖다 줬는데 못한다고 파워펑션 그냥 가져왔어요. 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 요렇게 움직이면 와 요거 바퀴가 4륜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줍니다. 오 멋있어. 이게 사실 우리 어릴 때 놀이터 가서 흙 막 푸고 했던 그런 포크레인 아니면 이런 불도저 요런 느낌인데 그죠? 아 요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드론도 있어요. 와 이 드론 나느냐? 못 날아요. 네. 어 푸쉬 하면서 어 난다 이렇게 뭐 네, 놀이 정도만 할 수 있게 여기 다시 꽂아줄게요. 네,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얘를 요렇게 돌려주면 또 어떻게 해요? 얘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돌려주면 얘가 내려가고요. 요거를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내려가죠. 내려가서 어떻게 흙을 풉니다. 흙을 쭉 퍼서 자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관절 부분이 또 꺾이는 부분이 또 있냐? 또 있습니다. 이거는 관절이 아니고 이 쇼바 여기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쇼바가 올라갑니다. 오 그러니까 험한 지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이쪽 뒤쪽도 그렇죠. 볼보 써있고 평지길에서는 또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얘는 정가가 189,9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디테일을 좀 디테일 한번 또 보여드려야죠. 얘도 디테일이 요런데 아주 훌륭합니다. 와 요런 느낌의 예, 바퀴와 예, 올라탈 수 있는 어? 얘는 사람 타는 곳이 없네.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예, 드론 한번 더 보도록 드론 짜자라잔 드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 그리고 뒤에도 뭐가 하나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 돌려주고, 아, 오, 나 이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보네. 이거 돌리면 앞으로 갔다가 자, 뒤로 돌려줍니다. 자, 이게 벌어집니다. 이거 이유가 뭔가요? 아, 아무튼 이게 뒤로, 네, 나갑니다. 나가요. 아, 그래요. 이게 요거 지금 드론을 날리기 위한 그 것들을 이제 약간 도킹처럼 네, 뒤로 빼주는 느낌이에요. 네. 아니 말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하면 파워 펑션을 넣어주면 굉장히 좀 빨리 되지만 수동이라는 점 하지만 뭐 갖고 노는 재미는 아 뭐 누구보다 있다라는 점 우리 영기씨가 잘 조립을 해줬고요. 자 지금 보여드린 건 다 수동이었어요. 이번에가 이제 자동입니다. 파워펑션이 들어가 있는 바로 포레스트 머신 되겠습니다. 와 이건 뭐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리고 부속품들이 조금 더 있는데 요게 이제 벌목 현장에서 쓰는 기계제예요.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전기톱과 여기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와 요런데 그쵸 머플러 요런 것들은 좀 이렇게 뒤에 트레일러를 좀 연결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여기 디테일도 포레스트 머신도 요런 공구나 네 이쪽 반대쪽에도 네 요런 삽 네, 요런 것들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앞에랑 뒤에가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뒤에는 파워 펑션이 들어 있고 앞에는 이제 네 이런 식의 앞에 이거 나무 자르는 아유 뭐 무시무시합니다. 아 여기 운전석 여기 컵이 기가 막히는데 얘는 운전대는 없어요. 운전대 조정 안 하고 얘는 이거 기어 탁탁 그걸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물어집니다, 벌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 파워 온 오프가 돼 있죠. 그러면 한번 파워 온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여기 이제 파워 온을 해줍니다. 파워 온을 하면 이거 봐. 아, 너무 신기한 게 얘네는 여기 일부러 딱 안에를 걸리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떨리게 만들어놔요. 일반 그 왜 이런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왜 떨리는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고, 얘는 공기 유압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호수들 있잖아요. 자, 요런 호수들. 요런 호수들을 다 요쪽으로 이제 펌프들을 연결을 시켜놔서 얘들은 지금 공기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 공기를 빼주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유압식. 자, 한번 요, 돌려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떨어져. 툭 떨어졌죠? 자, 이렇게 올려주면 다시 쭉 올라갑니다. 얘를 잠그고 열고의 차이인 거예요. 돌리면, 자, 슈퍼주에서 내려가죠, 그죠?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돌려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자, 또 어떻게 빼준다, 어떻게? 쭉, 여기서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반대쪽에 보시면, 얘가 있잖아, 얘. 얘를 또 돌려주는 거예요. 얘를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움직이겠죠? 돌려볼까요? 천천히 오므러지고, 오! 아! 이런 식으로, 그쵸? 얘로 조정을 한다. 신기하네요. 이 톱날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가 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여기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나무. 잡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아마존 숲에 도착을 했습니다. 얘도 살짝 돌려서. 자, 내려갑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자, 돌려주고요. 자, 얘부터 조금 꽂을까요? 얘부터 꽂아서, 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쫙 조아주면, 잡았어! 어떻게 올려! 됐어. 오, 이렇게 해서 벌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르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낸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이쪽 와서, 자, 후진, 띠리리리리리리리리, 후진해서, 자, 여기다 둡니다. 둘게요. 내려주고요. 자, 얘를, 그럼 벌려주죠. 빠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움직입시다. 한 칸 더 갑시다. 얘도 가서. 자, 일단은 쪼아줘. 짜는 걸 생각하고. 자, 들어 올리고.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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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트 머신이었습니다. 아, 우리 범인 씨가 조립을 굉장히 잘했네요. 굉장히 뭐 다 잘 들어가게. 그리고 얘도 올려서 얘들도 이렇게 올려서 뚝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서 아래도 조종을 할 수 있게, 또 위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게. 네, 이 포레스트 머신은 19만 9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볼보 컨셉빌로드보다 만 원이 비쌌는데, 만 원이 비싼 이유는 부품수는 조금 더 적지만 파워 포션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라는 점 때문에 만 원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포레스트 머신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신나시죠? 자, 이제 대망의 조립수가 4,000개가 넘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부가티 시론보다도 더 한 5,600개가 피스가 많은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크레인입니다. 험지용 크레인. 우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진짜 보이나 나오나요 여기까지. 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정가는 36만원대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조립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었고, 또 엄청난 이 기믹들이 많아요.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제가 직접 조립한 거라서 다 잘 알아요. 네. 요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구동이 되냐면은 여러 구동이 돼요. 파워펑션 하나로. 일단은 파워펑션을 켜줍니다. 자, 움직이죠. 얘는 아까 그 포레스트 머신처럼 달달달달 거리는 건, 그 기믹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먼저 하체를 움직이고 싶으면,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하체를 움직이고 싶으면 얘를 하체 쪽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막 움직이죠?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뉴트럴이 안 돼 있다는 거. 얘를 하체로 움직여주고, 얘를 내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가 내려갑니다. 아,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네 발이 내려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들 있어요, 얘들. 얘들이 여기 요렇게, 요렇게. 바닥에 깔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앞에다가, 네, 처리를 해줬습니다. 오! 이렇게 해놓고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안전하게 발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예,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잘 내놓고 공중에 띄울 정도까지의
이거 느낌은 안 되지만 일단 고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쪽으로 앞에를 와보시면은 앞에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본체를 같이 돌린다는 뜻이죠. 본체를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자, 또 반대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면 반대쪽으로 돌아가. 아, 부가티 시온에서 살짝 예, 실수했던 거 여기서 만에 하나요. 예. 올리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당연히 얘들도 할 때 엔진 기통들이 움직이죠. 아, 이건 뭐 기본 기믹입니다 이제. 야,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게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퀴가 요거로 인해서 또 바퀴가 이렇게 그렇죠? 사륜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반대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체가 구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하체 구동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였잖아요. 상체 구동은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레인을 내려볼게요. 어떻습니까? 내려가고요. 여기 됐다.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길어집니다. 아, 자, 요거 끈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끈 좀 내려서 끈 좀 내릴게요. 줄 한번 내려가면 오! 여기도 되게 디테일해요. 얘들이 지금 줄이 풀릴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옆으로 돌 수 있게 또 도르래가 되어 있고. 자, 많이 내려갔어. 많이 내려갔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크레인이 또 길어집니다. 와, 어떻습니까? 얼만큼 길어지나? 얼만큼?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높이가 1m는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세우면 대단합니다. 여기서 다시 그렇게 하면 줄어들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 구동계를 한번 다 보여드려봤고 뭐 자세한 내부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 문도 어떻게 해요?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닫히고요. 열려놔서 보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표현들을 다 해놨습니다. 운전대, 계기판, 뭐 이런 조종 장치들 그리고 뭐 안쪽에도 그렇죠? 계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열면은 얘도 뭐 아주 깨알 디테일. 아, 이게 망치 그다음에 스패너 이런 것들 들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당연히 있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여기도 여기를 탁 열어주면 요 뭐예요? 줄 같은 거 끈 철 저기 철끈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죠. 올라갈 때 요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사다리 되어 있고 여기도 사이드 이쪽에는 지금 사각지대잖아요. 여기 운전석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봐줘야 되거든. 이쪽 사각지역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기로 표현을 해줬고 소화기도 있네. 소화기 네, 소화기도 있고 이런 깨알 디테일들 여기 휠이 다 다르죠. 네, 차들마다 뭐 이런 것들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 뭐 돌면서 안쪽에 그쵸? 네, 이런 것들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여기 파워펑션이 아, 이렇게 잘 숨어 있습니다. 네, 요런 것들도 아주 경고 문구들이 다 요런데 하나씩 스티커로 다 잘 또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여기 또 조립할 때 요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어요. 일단 여기 걸어주는 거는 이거는 걸어주는 건 사람이 해야 돼. 못해. 네.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들어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발판부터 내려야 됩니다. 발판 내리면서 시동 켜고요. 여기를 아래쪽으로 바꿔주고 얘를 내려주면 발판이 내려갑니다. 자, 이때 발판들을 딱 지지할 수 있게 지지를 딱 해주고 지지가 됐다 멈춰주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자, 일단은 끈부터 좀 올릴까요? 끈부터 자, 들어 올립니다. 빠지나요? 와, 잘 안 빠지네. 오, 뺐어요. 뺐어. 이제 들어 올립니다. 자, 멈춰주고요. 여기서 크레인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잠깐 멈추세요. 멈춰주고. 자,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돌려요. 돌릴게요. 자, 여기서 멈춰요. 자, 내립니다. 내릴게요. 자, 내려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꺼주고. 이걸 빼서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넣어주고 끝판왕이네요. 예, 요거 테크닉이 가진 매력이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줄게요.
조이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네, 구동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줍니다. 아 진짜 어마무시한 물건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크닉 4종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중장비 세트를 모두 보여드려봤습니다. 아, 한 해에 이거를 싹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 조금 무리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부터는 욕심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레고 시스템만큼 또 테크닉도 한 번씩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